안녕하세요. 행복꽃 순지입니다. 따끈따끈, 뜨끈뜨끈한 한증막 여름이지요.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요? 네, 오늘도 저희 마당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나다니면서 눈에 띄는 아이들, 저희 집은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오늘은 멈추고 해가 땡글 났습니다. 자, 지금은 이 세시화가 피었습니다. 풍성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자세히 보면 꽃들이 항상 있습니다. 저희 집은 요거는 요 세시화잖아요. 아래는 3시에 핀다고 해서 세시화 월동은 안 되지요. 대신 씨앗 번식은 아주 잘 됩니다. 요거는 그거 안개초 또 이렇게 보면 아주 안개초나 세시화나 꽃 크기가 거의 같은 것 같아요. 요 아이는 나중에 씨가 떨어져 가지고 싹이 여기저기 나서 지금 저희 집에 많이 번져 있습니다. 지금부터 해서 열심히 꽃을 이제 앞으로 피워 줄 거거든요. 그리고 도라지꽃도 한번 피기 시작하니까 계속 예쁘게 피고 있어요. 근데 요즘 솔잎도라지는 뭐비 오고 비 오면 다 후두둑 다 떨어졌으니까 잎사귀만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. 목수고 피고 있고요. 도라지, 여기 보라색 꽃 있는데, 또 여기 숨어서 흰색 꽃이 숨어 있네요. 여기 꽃도라지, 흰색 도라지가 요또 작은 곳에 숨어져 있고, 여기는 부처꽃이 있고, 요거 하얀 꽃은 아이스 캔디입니다. 아이스 캔디. 옐로우 엔젤도 계속 꽃피고요. 요거는 겹 샤피니아인데 여름에 지금 줄기 잎사귀 다 떨어지고 줄기 이대로 남아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. 또 어쨌든 여름 잘 견디고 나면 겹인데 지금 다 헛꽃으로 피고 있네요. 또 삽목을 하든지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? 요거는 그 바늘꽃인데 키가 굉장히 커서 비 오면은 축축 꽃 자체로 보면 이쁜데 전체적인 거로 보면은 참 지저분해요. 바늘꽃 모양입니다. 그냥 가늘고 키큰 끝에 하나씩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. 그냥 씨가 나서 뽑아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별로 깔끔하지는 않습니다. 여름엔 어차피 깔끔하지 않은 정원이니까. 여기는 내내 안개페랭이. 비 맞았을 때는 완전 축 늘어져 가지고 정말 그런데 그래도 또 비가 그치고 나면 이렇게 살아납니다. 하얗게 예쁘게 여름에 그래도 꾸준히 꽃을 보여주는 예쁜 아이예요. 월동도 잘 되고 씨앗 번식 씨 떨어지면 씨앗 번식이 잘 되는데 워낙 작아서 지나가면서 호주매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. 호주매화가 햇빛에 아주 저찐 분홍을 나타내고 있어요. 어떨 땐 햇빛이 없을 때는 거의 흰색에 가까운 그런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, 지금은 햇빛이 뜨거우니까 아주 짙은 빨강. 네,
이런 빛을 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봄에 많이 꽃 피었던 춘절곡 저희 집은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. 까실까실 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춘절곡 햇빛 있는 곳에서 자, 이런 식으로 아래는 이렇게 위에는 또 까실까실 잎사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. 요 아이가 춘절곡입니다. 춘절곡 꼭 기억하시나요? 자, 이곳이 아래쪽으로 강아지 풀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정리를 많이 했죠? 그리고 찔레꽃이 계속 피어주고 있습니다. 여기도 그냥 또 세시화가 있네요. 세시화 제가 작은 화분에 여기저기 심어 놨습니다. 세시화 찔레꽃 볼게요. 요 아이는 비올 때도 계속 비 오기 전부터 꽃을 피워주고 있었어요. 루비하고는 또 다른 안에가 저런 흰빛이 나는 그런 아이고요. 요건 그냥 완전 빨강 찔레가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. 요 새로운 꽃대가 올라와서 제가 요 찔레 아이들 햇빛 있는 데 놓고 물잘 주고 꽃진 아이들 잘 잘라주면 계속 꽃이 핀다고 했죠. 올 여름은 그래서 저희 계속 찔레가 돌아가면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빨강 아이도 있고요. 여기는 또 이렇게 얘가 보석 찔레라고 하는 것 같죠? 보석 찔레 왜 보석인지는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이게 겹으로 된 그냥 좀 장미? 근데 꽃송이가 좀 큰가? 크진 않은가? 요 아이도 계속 꽃대를 피워주고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또 새로운 아이가 올라오잖아요. 그럼 여기 끝에 또 꽃대 가지고 올라오고, 여기도 끝에 꽃대 있고, 그래서 계속 찔레가 새로운 순이 나면서, 찔레도 계속 새로운 순을 키워내면은, 여기도 그렇고, 새로운 순을 키워내면은 꽃을 계속 볼수 있습니다. 여름에 잎사귀나 이런 거 상태 안 좋을 수 있죠. 지금은 요거는 웨딩 찔레인데 지금은 웨딩 찔레가 다진 상태이네요. 자, 요 아래에는 페어리스타 얘가 묵은 아이인데 흰색 피는 아이는 결국 갔어요. 근데 요 아이가 작년에는 상태가 안 좋았고 봄에 그냥 한 가닥 정도가 살아남아 있었는데 지금 요렇게 그늘 아래서 조금은 음지? 나무 그늘 아래서 이렇게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. 페어리스타. 자, 베기롱, 배롱나무도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고, 꽃 피면 비 오고, 또 떨어지고, 그렇습니다. 여기도 요 찔레 아이도 계속 피워주고 있죠. 요거는 미니 장미 찔레라고 하는 요 찔레는 하나씩 매번 하나씩 펴가지고 좀뭐 볼라 그러면 벌써 이렇게 지어가고 있고 그러네요. 요 아직 나무가 좀 적응시켜서 키워내느라고 아주 튼튼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. 요 아이가 지금 2년째 집에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그렇게 튼튼하게 자리 잡진 않은 것 같아요.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요거 발렌타인 자스민 류란타 자리를 옮겼습니다. 현관 옆으로 지나다니면서 향기도 맡고 더 많이 잘 감상하려고 옮겼습니다. 그리고 비 맞는 것도 비가 오기도 하고 해서 아주 풍성하죠. 잎사귀.
꽃이 더 많이 이렇게 피었습니다. 여름에 이 아이를 보면 힘이 난다고. 그리고 여기 또 풍란 종류지요? 풍란 종류가 이렇게 또 아주 깨끗하게 여름에 또 요 아이를 보면 더운데 시원하게 이렇게 보면은 요 아이가 굉장히 시원함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. 풍란 종류가 다른 아이도 요 아이가 좀 제일 먼저 피고 일반 풍란 그 아이도 피고 있습니다. 여기는 다이아몬드입니다. 네,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